자, 뭐 이런 사설을 좀 그만두고 오늘 우리 모신 분 이제 들어야죠. 인프스탁 데일리의 김정열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이 이렇게 뭐랄까 종목별로 뭐 컨텐츠 업종도 마찬가지고 미디어 뭐 중국과 관련된 또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고 뭐 활발한 또 종목장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 지수는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주간으로 봤을 때도 뭐 지수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네. 말씀해주신 대로 종목별로는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오늘 흐름을 정리해 보자면 뭐 지수의 등락이 전반적으로 있긴 했는데. 오히려 오후장으로 가면서는 지수의 등락도 줄어들었고요. 네. 대신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매도량이 늘었고 반대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은 외국인의 변화는 뭐 크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기관 쪽에서 일부 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그래도 일단 수급 쪽에서는 뭐 균형 정도를 찾아가는 모습. 다만 코스닥 시장이 주 초반엔 조금 좋았는데요. 주후반에는 약간 좀 힘이 빠지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수급도 뭐 기관 쪽에 매수는 들어오지만 기관 쪽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보강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주 초반에는 코스닥 시장에 말씀해주셨던 컨텐츠 위주의 강세 그래서 뭐 지금 빈살만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문호를 좀 열어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혹은 뭐 레몽레인처럼 특정 드라마에 화제가 쏠리면서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이번 주에 제가 보는 핵심 포인트는 다시 이제 환율이 재차 전저점으로 내려가면서 시장에 약간 힘을 줬죠. 그 지난주는 환율이 다시 들어올리면서 지수에 약간의 조정을 줬다면 이번 주는 환율이 다시 내려가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모습인데 여기서 외국인 수급은 뭐 살아나지 못했고요. 네. 그러니까 지수를 산다라기보다 종목을 사는 모습에 가까웠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과 달러 같은 그러니까 달러나 이제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트리거가 나왔고 증시 쪽에서도 반전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트리거는 나왔는데 네. 마지막 남은 건 이제 금리죠. 그래서 금리가 이제 분명히 정책적으로 연준 쪽에서도 의사록에서 보면 속도 조절할 것처럼 얘기를 했고 네. 우리는 실제로 금통에서 속도 조절을 했죠. 그래서 환율과 지금 주가 지수는 움직였는데 금리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FOMC가 남아 있고 네. 이제 상단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있을 제롬 파월의 뭐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마 금리까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좀 더 증시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트리거를 조금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동향은 어땠습니까? 왜냐하면 지수는 말씀하신 대로 안 움직였는데 꽤 많이 오른 그 업종들도 있고 내린 업종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지금 흐름을 보시면 제가 이제 줌 인터넷을 좀 더 깔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증시가 뭐가 있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네. 이게 이제 제가 HT에서 찾은 것보다 줌 인터넷이 좀 더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또 제가 보니까 이 업종별로도 따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종별로도 따로 나와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시장을 정리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SK하이닉스가 뻔히 다 아는 뉴스들 실적 안 좋을 거다. 그다음에 낸드 시장의 뭐 24%가 줄었다. 이런 뉴스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탄력도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수급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부담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또 하나의 특징주는 뭐 누가 뭐래도 게임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게임주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뭐 여러 종목군들의 흐름이 있었지만 그 위믹스의 급락이 아무래도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이게 이제 게임 업종 주요 이제 종목군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위메이드 맥스를 포함해서 이 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그대로 끌어안은 위메이드 삼형제가 모두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관이 있어 보이는 뭐 컴투스를 포함한 종목군들이 대거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뭐 넥슨 게임즈라든지 초반에 좋았던 그런 이 게임주들의 흐름에서 뭐 대형주는 그런 대로 버텼다고 볼 수가 있는데 코스닥 시장의 코인 쪽에 연결되어 있거나 코인 시장과 조금 연관을 맺고 있던 종목군들 특히 위메이드 삼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급전직한 것이 굉장히 뭐 특징적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좀 눈에 띄는 종목은 뭐냐? 바로 에코프로비엠을 포함해서 실제로 이제 대거 움직였던 종목군들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SK 계열의 이런 종목군들이 대거 강세가 나타났는데 그런 흐름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공장의 니켈 공정에 동반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시장은 조금 주춤거리는 사이에 2차 전지 쪽에서는 계속 뭔가 순환매가 돌면서 어느 날은 재료가 나타난 LG화학이 어느 날은 재료가 나타난 SK 이노베이션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포스코의 강세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재료가 두드러진 SK그룹주, 윈메이드,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다른 IT 업종보다는 상대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오늘 개별 종목 쪽에서는 중국의 애니메이션 심사가 통과했다라고 하는 캐리소프트가 뭐 상한가에 들어간 것도 개별 재료로서는 조금 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위믹스 사태가 어제 뭐 밤늦게 알려지면서 네. 뭐 관련된 코인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힘든 시기였죠. 관련된 또 어떤 포지션을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이제 향후에 어떻게 잘 좀 이게 해결이 될지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 힘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쪽 관련해서는. 코인 쪽에서 뭔가 계속 악재가 끊이지가 않네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인 것 같은데. 아, 참, 저도 이제 잘 모르는, 뭐, 좀 약간 어려운 좀 섹터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사실 뭐 어떤 평화를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위메이드 게임은 안 하시나요? 위메이드요? 네. 아, 위메이드 게임을 예전에 했었죠. 했다가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위메이드를 움직이는 건 이제 위믹스 관련된 이슈가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최근에 컸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악재가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요. 조금 마음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패가 될 거라고는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못했던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더 클리어하게 그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을 빠르게 잠재우면서 네. 그래서 오히려 FTX 문제가 터졌을 때도 네. 위믹스 그룹주들이 버텼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저는 FTX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쳐다봤던 종목이 위메이드였는데 네. 그때 위메이드가 움직이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때 이제 장영국 대표가 나와서 얘기한 것이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의지를 내비쳤었기 때문에 네. FTX가 문제가 터져서 코인 시장이 막 따지고 있을 때도 그 종목들이 비교적 버텼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닥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거래소가 뭉쳐져 있는 쪽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퇴출하기로 하면서 결국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코인 그 경제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 뻗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도 이런 네. 것들이 계속 이제 검증받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위믹스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뭐 코인 시장이 전혀 안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코인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저도 뭐 코인은 잘 모르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탈중앙화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행태들을 보면 탈중앙화가 아니라 오히려 중앙화의 모습이고 중앙화 과정에서 뭔가 계속 비리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긴 안목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뭐 당국도 금융 당국도 필요할 것 같고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개별 코인이라면 그 개별 코인을 만들어둔 혹은 연동되어 있는 자산들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근데 그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에서 그 뭐야 코인스 다운폴 그러니까 이제 코인의 몰락 이런 식으로 이제 1페이지 커버 스토리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주간지에서 커버를 대문짝밖에 쳐줄 때가 바닥인 경우가 많았다 이제 그게 좀 예,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네. 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작가님은 막내 아들이세요?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첫째이자 마지막 아들이죠. 아, 그러세요? 네. 네. 저는 막내 왜요? 아들이거든요. 아, 예. 재벌집은 아니고요. 그래서 네? 재벌집 막내 아들이 파생한 여러 가지 컨텐츠 미디어 관련된 이슈도 많았고 또 중간에 뭐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뭐 한한령 관련된 OTT 영화 관련된 강변 호텔이 또 불러일으킨 그런 이슈. 물론 이제 오늘인가요? 그 중국 쪽에서도 선을 좀 그었죠. 네. 이게 뭐 한중 정상회담의 그런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뭐 그냥 통상적인 통념이었던 그런 OTT 상의 영화 오픈이었기 때문에 너무 크게 확대 해석을 안 했으면 하는 어떤 선을 중국 쪽에서 또 선을 그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아쉬움도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컨텐츠 중앙이나 CJ ENM 같은 경우도 플러스로 또 마무리되면서 이 컨텐츠 업종이 상당히 좀 굉장히 강했고 크리소프트 네. 같은 경우도 뭐 상한가를 갔지만 최근에 약간 우리 이제 출산율과 관련된 부분도 있으면서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러한 아동 관련된
이슈들도 좀 불거지면서 또 컨텐츠 쪽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뭐 연속성이랄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또 판단하고 계신지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박스권 안에 머물고 종목들의 순환이 도는 장이라면 네. 이번 주에 워낙 강했던 컨텐츠가 다음 주에도 계속 강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 저번 주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중국이 뭔가 좀 정책적으로 완화를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네. 오히려 더 강화하는 모습. 그다음에 LPR 인하와 같은 그런 부양책은 전혀 없었고요. 부양책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도 별로 보이지 않는 오히려 봉쇄를 좀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주 초반에 뭔가 흔들흔들 거렸는데 주반 들어가면서 일단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연준이 일단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우리 금통위의 선택이 어쨌든 시장이 바라는 대로 25BP 그리고 상단을 3.5 정도로 일단 감싸줌으로써 추가 상단도 제한적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우리나라 채권시장도 금리가 크게 내려앉는 네.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런 기술주 쪽에 그것도 중국과 우리가 직접 수교를 못하고 중국이 방역 완화를 안 한다면 오히려 콘텐츠 쪽은 진출하는 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오고 뭐 이렇게 물건들이 오고 가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굳이 많이 오고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호를 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가져가되 주 단위로 계속 갈 것이냐는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뭐 레몬레인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의 반응에 따라서 뭐 급등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다른 종목군들 좀 더 뭐 범위가 큰 CJ E&M이라든지 아니면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추이는 아무래도 좀 더 긴 호흡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말이 길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금리가 안정되고 그다음에 이런 기술주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콘텐츠주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대형주 중심으로 좋다. 네. 다만 지난주에 워낙 시세를 급하게 뽑아낸 종목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계속 상승세를 가겠느냐에 대해서는 종목마다 약간 차별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주간 특징주들을 조금 정리해보면요. 레몽레인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거래도 대량으로 실었고 그래서 뭔가 추세를 강하게 돌린 그런 양상이 나타난 것은 분명한데 다만 이 추세를 계속 급하게 높은 각도로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또 특징주 중에 하나가 메리츠 삼형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물론 주가는 이틀 강세를 보이다가 장대 음봉을 맞았고 그다음에 주후반에 탄력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지만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구간에서 그동안 순환이 제대로 돌지 않은 섹터나 스타일들을 골라보면 고배당주가 매력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배당주 왜 하냐. 예금으로 가면 5% 받는데 5% 이상 주는 배당주가 많은 것도 아니고 배당을 갈 필요가 없었지만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하향 안정화된다면 오히려 이런 쪽에도 뭔가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금융지주 쪽에서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주주하는 정책을 앞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배당 수익이 어느 정도 주나요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는 제가 정확하게는 뭐 종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5% 내외로 종목들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교적 고배당을 주는 그런 증권주나 이런 종목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은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관심을 받았던 것은 이익의 50%를 주주환원하겠다. 배당의 형태든 아니면 자사주 매입의 형태든 주주환원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30% 이상하면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SOIL 같은 일부 종목을 빼면 자기 이익의 50%를 주주환원에 쓰는 그런 기업은 우리나라에 없죠.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시장에 좀 관심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러면 다른 기업이 이렇게 똑같이 하진 않겠지만 주주환원율을 높이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단기적인 등락보다는 좀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의미가 있는 종목이 이제 고려양과 하나와 LG화학의 삼각 네. 연대죠. 네. 그래서 고려양의 재련, 그다음에 LG화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배터리 소재와 관련된 능력들 이게 이제 전구체 생산을 2조에서 5조까지 늘리겠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향후 배터리 리사이클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조합이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도 투자하고 LG화학도 투자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그룹과 뭔가 연계돼서 같이 가지 못하는 기업들은 향후 돈 전쟁, 투자 전쟁이 나타날 텐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는 재료 나오면서 급락했다가 오늘은 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IT는 대부분 알려진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또 시장에 기대하고 있는 건 로봇과 XR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XR과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일부 종목군들은 좀 시세가 살아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진 악재가 있는 기업들이 어디까지 내려갈지도 주목해 보셔야 되지만, 반대로 내년 CES를 축으로 해서 신제품 출시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폼팩터가 나오면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시세가 반대로 계속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에 각광을 받고 있는 XR이나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짧은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IT 관련해서는 나중에 뭐 이 시간 이후에 심층 인터뷰에서 뭐 키움증권의 김지산 연구원께서 오시기 때문에 뭐 그 부분 관련된 IT 쪽은 좀 더 심도 있게 뭐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전기 전자. 네, 네 그렇죠. 아무튼 뭐 최근에 이 컨텐츠 관련해서 일부 또 하루 이틀은 CJ ENM이나 뭐 컨텐츠리 중앙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꽤 많이 올랐던 날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확정은 아니지만 만약에 한한령이 이제 좀 완화되고 우리나라의 컨텐츠를 좀 중국 쪽에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이 신작보다는 구작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좀 더 이제 이 풀기가 좀 쉽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검열을 좀 이렇게 하거나 이게 승인을 받거나 이런 게 좀 빨리 될 수 있으니까 구작을 많이 보유한 회사 이 부분들이 좀 더 뭐 좋은 어떤 영향을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건 이제 한한령이 해제됐을 때 이야기인데요. 뭐 그런 것들의 기대감 때문에 무겁던 종목들도 꽤 움직였던 한 주였던 걸로 같습니다. 뭐 삼환 네트워크스를 포함해서 뭐 그다음에 웹툰 관련주들도 움직였던 게 네.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빈살만이죠. 그래서 빈살만이 뭐 카카오 엔터에 맞아요. 투자한다 뭐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 때문에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번 움직였었고 또 웹툰 관련주들도 시세를 한 번씩 쭉 뽑아주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컨텐츠 종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IT 종목군들의 동향과 좀 맥락을 같이 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아직까지 뭐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우디가 뭐 NC소프트 넥슨에 이어서 우리나라 엔터나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컨텐츠 쪽에 추가적으로 뭔가 더 투자한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보이게 되면 아마도 시장의 지수가 뭐 크게 레벨 다운하지 않는 이상 이런 쪽의 종목군들의 시세가 좀 더 붙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음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SM, 그다음에 JYP 엔터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비교적 높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실적이 그래도 비교적 견조하다. 그다음에 이 코로나가 좀 풀리면 그동안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음반 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콘서트를 못 가서 음반 산 게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고, 실제로 내년으로 가봐야 좀 더 확인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음반의 판매량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YOY로 보면 당연히 내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성장률은 떨어지겠지만 절대 규모 자체가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 이 음반 쪽에서의 규모를 유지해준 상태에서 콘서트가 더해지게 되면 이게 또 전체적인 매출 업사이드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음원 관련주들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하반기 4분기에 SM이라든지 일부 그 큰 그런 엔터 기업들의 콘서트가 다량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와 관련된 성과들도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수보다는 이제 그 종목 순환매 그리고 방향보다는 순환이라고 하셨는데 뭐 그 순환이 돌아가지고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뭐 좀 보이는 그 뭐 업종 이런 거 있으십니까? 어떤 거? 네, 일단 뭐 이게 뭐 올라간다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금융 업종에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 메리츠 금융과 관련된 모멘텀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외국인들이 전체 수급을 보시면 일단 횡보거든요. 네. 지수도 횡보,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도 횡보죠. 네. 지난주는 퐁당퐁당이었다면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탄력이 줄면서 종목별 이 드리븐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전체 시장보다는 종목 드리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금융업종에 대해서만 유독 매수세가 대거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케이. 이 해당 종목들은 뭐 하나금융지주, 삼성생명 이런 대형사들에 대한 매수도 비교적 많이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금리가 안정되면서 그러니까 레벨이 상승돼서 금리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경우에는 금융업종에는 상대적으로 불안할 수 있겠지만 크레딧 리스크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레벨이 오른 상태에서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익도 안정화될 수 있고 좀 더 채권 쪽의 평가액 이런 것들도 안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금융업종에 일단 안정적으로 신고가를 내는 모습 속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업종에 들어오는 매수인지 배당을 노린 매수인지 아니면 정말로 업종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큰 그림하에서 들어오는 매수인지는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좀 눈여겨서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업종은 금융업종이 아닌가. 물론 종목으로 또 쪼개보면 각각의 종목군들이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메리츠 금융지주가 주었던 그런 이 뉘앙스와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금융업종 중에서 배당을 늘리거나 실적이 좋아지거나 악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강해지는지 여부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연말 되면 또 배당에 대한 이슈를 뭐 외국인들은 일단 뭐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는 좀 들어온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뭐 가장 핵심은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와 관련된 메리츠 그룹이 주주 관을 강화하면서 조금 뭔가 시장의 트리거를 좀 준 것도 같습니다. 작가님은 지난번에 뭐 아이돌 콘서트 갔다 오신 적이 있죠? 다 주식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네, 그렇죠, 주식 때문에 네. 어느 그룹이었죠? 그게 있지였습니다. 있지. 네, 거기가 네. 참 어디였더라? 그 JYP죠, 그죠? 네, 예. 그래서 뭐 어떠신가요? 뭐 갔을 때 콘서트 분위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뭐 열기가 어땠습니까? 좀 깜짝 놀랐던 거는 네. 당연히 거기 가면 10대, 20대 애들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이제 최고령자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50대 분들도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박수치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네. 아 이게 그 K-POP이라는 게 이제 애들만 보는 게 아니라 대중화가 됐구나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사실 뭐 콘서트도 콘서트고 최근에 이제 신보 외에도 구보가 많이 팔리면서 이 같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 구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느 정도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되면서 이익단에 바로 좀 영향을 좀 더 크게 미칠 수 있다고 보면 구보가 같이 좀 많이 매출단에 올라오는 것도 이런 어떤 그 기획사나 이런 어떤 음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실적단에 좀 받쳐주는 탄탄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그 개별 아티스트별로 보자면 저도 뭐 아이돌 잘 모르지만 네. 세븐틴이나 NCT 127 같은 경우에는 리패키지 앨범 같은 게 나왔을 때도 네. 뭐 100만 장 단위로 의외로 굉장히 쉽게 찍는 모습들을 맞아요. 보여주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콘서트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콘서트 못 하니까 우리 그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사주는 거 아니냐라고 봤었는데 이제 콘서트가 일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패키지 앨범들의 네. 판매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아 그럼 이거 콘서트도 가고 앨범도 계속 사주는 이런 양상으로 가게 되는 건가? 만약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매출 점프업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 그 사람들 지금 핫한 사람들 그런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전에 뭐 부장님 언급해 주신 대로 이렇게 구보를 냈을 때도 판매량이 찍히는 네. 그런 아티스트들을 많이 보유한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일본 쪽에서 콘서트 했을 때 가장 이익이 많이 났었잖아요. 네, 네. BTS 전까지는. 근데 이제 BTS가 유일하게 지금 뭐 일본을 제외한 다른 지역 쪽에서도 엄청난 매출을 올리면서 소위 이제 새 시장을 연 건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룹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SM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대표적으로 그 라이크 기획과 관련된 문제도 네, 있었고 네. 그다음에 여기저기 뭐 인수한다라는 그런 논란 때문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저평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저는 또 그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실제로 해외 매출 비중이 낮다.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SM이. 그래서 네. 국내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올라왔다라는 게 그게 이제 상대적인 저평가 요인이라고 봤는데 뭐 최근에 보니까 슈퍼주니어도 뭐 아시아로 열심히 다니고 뭐 대만도 갔다 왔고 뭐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이런 데도 이제 4분기에 나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되어 있고요. NCT 127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뭐 공연이라든지 앨범 준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SM이 다른 종목과의 밸류 갭을 좀 줄일 가능성도 눈에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JYP 엔터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꽤 탄탄한 실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이런 종목군들도 시장의 관심은 앞으로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가 꺾여 내려오느냐가 결국 미국 시장에서는 빅테크, 우리 시장에서도 빅테크와 더불어서 이런 종목군들의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오른 업종들을 좀 보니까 비철금속, 뭐 가스 유틸리티, 석유화학 가스, 철강, 에너지 쪽이 그래도 그나마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 건설기계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피팅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 그 에너지용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였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종목군들이 대거 강세를 보인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합의가 이면 합의 그 이면 합의 같은 것들이 뭐 UAE에서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번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뉴스들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올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정말 매출이 증가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본의 코마츠, 그다음에 미국의 캐터필러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국내 현대두산 인프라코가 뭐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를 또 추적하는 종목군들이 뭐 진성 TEC라든지 뭐 DI파워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 정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미국의 디어의 신고가에 연동되면서 갈 수 있는 뭐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괜찮을 것 같고요. 포스코는 조금 다른 흐름이죠. 최근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가치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지면서 포스코는 약간 다른 느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스 쪽에서는 삼천리가 말 그대로 정말 빅샷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의 꺾이지 않고 우리가 이제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이니까 잘 모르지만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삼천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좀 수급이 마른 거 아닌가요? 이게 보면은 그렇죠. 거래량이 없고 네. 유동 물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렇죠. 뭐 워낙 뭐 신고가를 뚫으니까 거기서 그냥 계속 물량 없이 가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되게 쉽지 않네요. 쫙쫙 오르내려서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네. 그 SOIL이 뭐 한 5, 6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쭉 날아갈 때도 그때도 이제 대주주 락업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물량이 없었던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매매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일반적인 매매 네. 대상으로 좀 쉬운 구간은 않죠. 아니죠. 왜냐하면 네, 갑자기 급락이 나오더라도 네. 뭐 어떻게 대응이 좀 불가능한 유동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오늘 나타났던 그런 종목군들의 강세는 뭐 특별한 이슈도 뭐 작용하는 것들이 있었겠지만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에너지 강관이라든지 에너지 피팅 쪽이라든지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내년도에 경기 악화 시점에서 경기 악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선 뭔가 정부가 그립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프라 쪽에 결국 뭐 땅 파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이런 산업들이 많다라는 관점에서 뭐 이런 움직임이 하나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굴삭기, 중국 굴삭기도 일단 터냈다. 뭐 이런 신호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해당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룹핑돼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만 개별 이슈 가지고 쳐다볼 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다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뭐 LS 일렉트릭이나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군들은 뭐 ABB와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GE라든지 이런 종목과 다 하나의 그룹핑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건설 기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지금 에너지 관련된 이슈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 상한제 뭐 이런 것들 제재가 러시아와 관련된 제재가 연결되어 있는데 예.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안 되고 있죠. 네, 예. 뭐 그러니까 유가 상한제를 뭐 한 $62 정도 수준에 뭐 이렇게 좀 하려고 했더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너무 이제 끌고 가는 게 유가 부분이다 보니까 러시아 물량이 시장에 안 돌면은 좀 그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상한선을 캡을 좀 높였으면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70 선 정도까지 높이자 이렇게 되니까 현재 뭐 그 러시아산 그 원유가 한 $62 정도에서 거래가 실제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70까지 캡이 되니까 이 시장에서 이제 그러면 러시아 원유가 아예 안 돌면은 원유가 이제 유가가 막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캡을 좀 높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공급의 이슈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유가 빠지는 거예요. 80달러를 깨고 막 내려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게 좀 재밌는 거죠. 이 원유 관련된 각국의 어떤 스탠스 때문에 이 캡을 적용한다는 제재를 한다는 명목이 있지만 오히려 지금 유가를 또 낮추는 뭐 그런 어떤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는 반대죠. 천연가스는 또 네. 오히려 반대로 네. 캡을 지금 12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걸 뭐 네. 260달러 정도의 캡을 씌우니까 그래서 폴란드는 뭐 이게 무슨 제재냐 말도 안 되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정말 캡을 씌우면 천연가스 가격은 두 배 되는 거니까 또 천연가스 가격은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춤추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에너지 시장은 정말로 예측하기도 어렵고 따라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러시아가 뭐 밸브 잠글 수도 있다고 하면서 천연가스 쪽은 약간 그런 엄포를 약간 놨기 때문에 그 영향도 분명히 있었다 보지만 하여튼 뭐 유가가 빠지는 부분들은 뭐 인플레 관련된 지표에 대해서는 뭐 큰 어떤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플레를 좀 이렇게 낮추는 듯한 영향은 충분히 지금 현재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그래도 다행인 부분입니다만 그런 어떤 각국의 자기네들의 어떤 위치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각이 유럽 쪽하고 미국 쪽하고 다 지금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아직은 좀 공유가 안 되는 것 같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지금은 서로 막 이견이 많이 국가별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 혼잡스러운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뭐 유럽 쪽에서도 미국의 IRA와 비슷한 법안을 내놓겠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범위까지 어느 산업에 또 적용될지 또 굉장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기존에 이제 GDPR 같은 걸 통해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많이 했던 유럽이 예를 들어서 뭐 IT 산업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산업도 유럽도 우리만 살겠다 뭐 이런 어떤 정책을 쓰게 되면 이와 관련된 또 공급망 변화도 앞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국내 기업들 측면에서도 일단 12월 달에 나올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우리는 또 뭘 봐야 되나요? 네, 다음 주에 일단 뭐 살펴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뭐 국내 이슈 보시면 일단 뭐 배터리 그 주간이 있어서 이것도 살펴봐야 배터리 코리아 행사가 있어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이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이 반장하고 닫히는 구간부터 실제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이고, 그다음에 사이버 먼데이까지 있잖아요. 이때 그 과연 미국에서 IT 재고를 얼마만큼 소진해 주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뭐 다음 주에 핵심 포인트는 뭐 누가 뭐래도 연준 의장인 파월이 예, 목요일 날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놓게 되는데 경제 전망과 노동 시장의 얘기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쪽에 대한 관심보다는 과연 파월은 정책에 대해서 속도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결국 정책 결정에 있어서 끝판왕에 등판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점에서 파월마저도 이 속도 조절과 관련된 어떤 손을 들어준다면 아마 미국 채권 시장 쪽에서도 뭔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과 주식시장에서 나타났던 빅샷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이거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같은 날 발표되는 게 미국의 10월 PCE 디플레이터니까 이걸 연준이 뭐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는 측면에서 다음 날 발표될 미국의 11월 그 10월 그 고용 지표와 더불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11월이죠.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지표로서는 수출입 굉장히 이제 탄력이 줄어들어서 그 우리나라 경상수지에도 무역수지에도 계속 타격을 줬었는데 이런 성적들도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패드 내부에 지금 약간 힘겨루기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 좀 많아요. 네. 그리고 브레이너드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순, 그러니까 패드 의사로 보면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순이라는 단어예요. 곧. 예. 순이라는 단어가 역사적으로 나오면 이게 바로 다음 회의 때 패드가 뭔가를 변화를 시킵니다. 아, 그게 키 메시지군요. 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점도표를 보면은 10대 9로 이제 좀 높게 보는 쪽이 10, 그다음에 좀 낮게 보는 쪽이 9. 그러니까 파월은 높은 쪽에 찍은 것 같으니까 9대 9로 매파와 지금 비둘기파가 서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몇 달 전만 해도 전혀 대립이 없었는데 네. 이제 막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브러드 총재가 뭐 자기 그 SNS에 이렇게 뭐 글 띄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뭐 차트 그려놓고 뭐 그래서 최대 7%까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테일러 준칙을 인용하면서 했는데 그게 굉장히 허점이 많은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테일러 준칙에 의하면 내년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좀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얘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패드에 대한 파월 의장의 또 언사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테일러 그거 많이 안 봤다라는 그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요. 네. 그리고 그게
PC를 넣어서 이렇게 7% 이렇게 냈거든요. 근데 페드가 네. 주장했던 PC 그 뭐 이렇게 추정치가 네. 그대로 거기에다 대입을 해보면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조건이 나와요. 그것도 산식에 의해서. 예. 네. 근데 왜 굳이 이 시기에 테일러 준칙을 내세워서 7%까지 주장을 했을까, 블러드가.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다른 분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됐습니다. 실제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번 주 아마 화요일인가 수요일 정도의 네. 아침 시간에 네. 그 한 연구원 분께서 브레이던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금융 안정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 안정을 해치면서 가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에 대한 그런 논란이 패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파월이 과연 이번엔 어느 쪽에 손을 좀 들어주느냐. 그래서 클리어하게 먼저 카드를 보여주고 가느냐. 아니면 뭐 의문스럽게 어쨌든 카드를 흘리고 가느냐. 네, 네. 아니면 정말 칼처럼 딱 자르고 그때 가서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뭐 단기적인 변동성 정도는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것은 미국도 이제 금리가 조금 약간 떨어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낙폭과대주라든지 기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국내에도 뭐 비슷한 류의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뭐 오늘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심도 있게 많은 부분들을 또 설명해 주신 인포스탁 델리의 김정호 전문위원 오늘 뭐 자리 너무 감사하고요. 네. 주말 사이에 어떤 특별한 뭐 약속들이나 예약이 있습니까? 아, 뭐 특별한 약속은 네, 없는데 네. 갑자기 친구가 사업하는 친구가 노가다를 하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네. 내일은 노가다를 하러 갑니다. 돈 벌러 가시는 뭐 돈 주기 알아서 주겠죠. 아, 네. 네, 잘 해서 뭐, 큰 돈 버시길 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어떤 시간상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포스타 데일리의 김정효 전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